이서진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. 많이 도와주고 얘는 예능을 많이 해보내라서 그런지 선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근데 선수가 내가 제가 말하는 게 나쁜 뜻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많이 도와줬어요. 안 그랬으면 제가 경영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을 거예요.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도 다 외워갔는데 외운 거하고 현장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서진이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얘의 정말 좋은 점은 나영석이 나는 왜 꽃보다 할배 이서진을 데려갔나 그랬는데 정말 신구 선생님을 진심으로 모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이리로 오세요 절로 오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신구 선생님이 뭘 좋아하시나 이 타이밍에 뭐가 필요한가를 해갖고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필요한 걸 해주더라고요. 이서진 서진이 칭찬만 너무 하는 것 같네. 서진이하고 유미가 시장서부터 저희가 같이 보는데 예. 이제 조금 이제 이분이 경영하신 분이니까 며칠째 된 날 아 시장은 선생님 빠지시라고 좀 더 주무시라고 유미하고 둘이 보겠다 그래서 둘이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. 시장을 받아줬어요. 네. 저희가 다 접시를 받잖아요. 유미가 예. 예. 받는데 한 사람이 빵이 불고기 버거라는 걸 했는데 빵이 요만큼 나왔어요. 예. 그러니까 정말 주방장으로서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. 그랬는데 서진이가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람이 만두를 몇 개를 먹고 뭘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라 그걸 먹을 수가 없었대요. 빵만 조금 남기 그리고 나머지는 그릇을 신구 선생님이 다 갖고 오시거든요. 예, 예. 이 주방으로 그런데 예. 남기는 사람 없었어요. 남기는 거는 고수하고 상추만 남긴 거는 있었어도 예.